김태형님께서 이제 여기검사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귀검대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 준비된 선수들 확인해보시죠. 첫 번째 선수 남귀검 장재원 선수의 웨펀마스터입니다. 웨펀마스터 그 자체죠. OGC 결투장 연습 모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뜨는 NPC가 OGC거든요. 사실상 이 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선수의 캐릭터는 던전앤파이터 역사상 가장 많이 얻어맞은 캐릭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재원 선수 OGC는 착하지 않아요. 맞아주지 않습니다. 네. 상대방을 오히려 박살내버리거든요. 그 모든 무기에 능한 장재원 선수의 웨펀마스터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금 액션 토너먼트에서 활약한 지가 조금 오래됐거든요. 반대로 안현수 선수는 본선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안현수 선수 두 번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안성호 선수도 아수라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듯 싶었습니다만 약간 삐끗하고 떨어졌거든요. 안현수 선수는 그 모습을 극복해야겠습니다. 상성이 많이 물렸어요. 하지만 안현수 선수는 오늘 전부 다 귀검 대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하거든요.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범위가 넓긴 하지만 근접 판정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안현수 선수가 가지고 있는 파동해제라든지 부동명왕진, 무쌍파 이런 스킬들이 충분히 통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안현수 선수까지 확인해보셨습니다. 세 번째 준비하고 있는 선수 또 한 명의 귀검사입니다. 김은총 선수의 데몬슬레이어입니다. 어제 나타났던 데몬슬레이어는 아쉽게 상위 라운드 진출에 실패를 했거든요. 김은총 선수가 그 바톤을 좀 이어받아서 오늘은 데몬슬레이어가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겠죠. 사전 인터뷰에서 김은총 선수가 어제 한세민 선수의 모습은 본인이 봤을 때도 한세민 선수 본인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은 좀 경기력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인은 그것을 뛰어넘는 경기력을 보여줘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겠죠. 네, 이번 시즌에 이만은 가고 물어봤더니 1주차 안 되면 2주차, 2주차 안 되면 3주차 마지막까지 도전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 악무는 정신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 최용현 선수의 소드마스터입니다. 소드마스터도 네. 사실 우리가 대회에서 쉽사리 보기 어려운 캐릭터인데 오늘 굉장히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네요. 웨펀마스터의 대응 캐릭터라고 버서커의 대응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겠고 여러가지가 좀 하이브리드로 섞여있는 느낌인데 발도와 비슷한 예, 반월이라는 스킬도 있겠고 공중에서 뛰어올려서 바닥으로 찍어버리는 비현참 이런 스킬들을 오늘 감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용현 선수까지 4주를 준비하고 있는 4명의 선수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최용현 선수와 그리고 앞서서 만나보신 오늘 4조에서는 벌써 2명의 선수나 김은총 선수 그리고 최용현 선수 둘 다 이제 대회에서 많이 보이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안현수 선수는 최근 들어서 2015년 이후에 꾸준히 본선에 진출을 하고 있는 선수고 장재원 선수는 이 유라시아 대륙을 통틀어서 최고의 선수죠. 그렇습니다. 이 귀검사 대결인데 사실 이 남귀검과 여귀검의 대결도 재미있을 것 같고 네. 또 이 여귀검들의 대결에서 물론 데몬슬레이어와 소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소드마스터에게 아무래도 손을 들어주는 편이긴 합니다만 이 현장에서는 그걸 뒤집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타나거든요. 판정 자체가 일단 굉장히 넓고 끌어당기는 판정이 있는 데몬슬레이어고 네. 인접한 데다가 상대방을 잡아서 찍어 누르고 또 가드 스킬도 있기 때문에 소드마스터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 여귀검 남 귀검사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 네. 남귀검사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 경험과 패기의 맞대결 한번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자가 또 하나 살짝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써놓으니까 스포티비 게임즈의 넥슨 네오플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액션 토너먼트까지 네. 네. 그렇습니다. 글자 또 하나 남아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스포티비 게임즈 공식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아이템 이름 맞춰주시면 제가 세라의 당첨자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오리맨님께서 OGC가 평소 컨디션이면 1위 할 텐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문제예요. 진짜 잘하는 선수인데 네. 유독 최근 들어서 대회에서 그 컨디션이 100%가 잘 안 됩니다. 네. 100%만 됐으면 정말 당할 선수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피지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굉장히 노련한 경험치 많이 쌓인 어떻게 올드비 선수 중에 한 명인 선수가 방금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종민 선수가 올라갔고요. 정종민 선수 올라갔는데 장재원 선수도 올라간다면 오늘은 진짜 올드비들의 강세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날이 되겠고 오히려 반대로 안현수 선수 혹은 최용현 선수가 네. 올라간다면 조금 이제 오래된 선수들보다는
본인이 좀 신선한 얼굴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겠습니다. 뭐 편세현, 변재준, 그리고 네. 진현성 선수가 최초 등장했을 때 정말 신예들의 무서움을 맛볼 수 있었거든요. 오늘 그런 모습들이 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B1 자리에 정종민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 F1을 진현성이 뽑았는데 F2에 바로 들어갔어요. 편세현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과연 B2에 들어갈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조의 귀검대전 그 1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장재원 선수입니다. 일단은 남기 검사 먼저 스타트를 끝내요. 장재원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실한 기본기, 가드 타이밍 그리고 콤보 능력은 정말 웨펀마스터 중에서도 최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실력만 100% 나온다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남기검에 속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웨펀마스터와 아수라는 굉장히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는 컬러를 가진 그런 직업군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성향이 다른 만큼 어느 쪽에 또 손을 들어줘야 될지도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안현수 선수는 모든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좋은 선수입니다. 워낙에 많은 캐릭터를 운용을 하고 있고 방금 전에 손 포는 모습을 봤을 때도 여스커를 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글지크스커라고. 네. 무빙이요. 엄청나요. 말도 안 되는 무빙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안현수 선수가 오늘 재기발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재원 선수를 이겨낼 수 있을지 아니면 장재원 선수가 먼저 기회를 잡아갈 수 있을지 안현수가 먼저 기회 잡습니다. 장재원 선수가 방금 SM 포크에 대한 이 방어 자체가 너무 안일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귀문방 콤보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일단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막판에 스터디 한번 났었죠. 이제 장재원의 타이밍이 될 거고 장재원이 함부로 맹룡당궁샷을 쓰지 못하도록 안현수 선수는 지금도 예측샷으로 한번 쓴 거거든요. 이런데 그러면 다시 한번 얼었죠? 네, 스탠딩을 못 썼기 때문에 이러면 귀문방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고요. 자, 귀문방 이후에 방향 바꿔놓고 콤보를 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약간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엔 장재원. 네. 지금 파동의 제 쿨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장재원 선수가 오히려 충분히 데미지 많이 넣을 수 있는 상태고 리심으로 가야 되는데 스터기 한번 있었죠? 이러니까 장재원은 더 이상 욕심내진 않고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발도 그리고 환영 건물을 스탠딩 상태로 쓰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고요. 자, 규문방과 함께 앞쪽으로 슬쩍 진출해봅니다만 이번에 끝단에 걸렸어요. 지금 발도부터 둥기로 스위칭을 했기 때문에 튕기는 이 상황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데미지를 위해서 광검으로 다시 스위칭해줬고 이제 무기 쿨타임이 바뀔 때까지 조금 시간을 끌어줘야죠. 시간이 1분 10초가량 지나갔는데 발도! 안현수 선수 입장에선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벌써 파동해제였는데 차지 크래쉬로 카운터 잘 쳤고요. 자, 카운터 이후에 이거 걸려요. 자결 파동제 킥스탠딩이 빠졌 때문에 다시 한번 올릴 수 있겠죠? 자, 말씀하신 얼었어요. 파동원 빙인 얼었고 방향 바꿔서 뛰어났습니다. 일단은 귀문반이고요. 이거 데미지 끝까지 주고 부동명진 잘 올리면 이번 콤보의 끝도 날 수 있습니다. 헤이스 잘했죠? 부동명, 그리고 귀문반 다시 나왔고 자 모아서 부동명진 부동명왕진 돌려 주면 체력에 버티지 못합니다. 이러면 아수라를 운영하고 있는 안현수 선수가 첫 경기를 승리하면서 1세트를 따냅니다. 말 그대로 부동 꼼짝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요. 안현수 선수가 상대방을 빙인으로 얼려놓은 상태에서 띄워내는 동작 그리고 스턱이 없도록 안전하게 귀문반으로 타격을 넣으면서 각인을 잘 모아서 결국에는 부동명왕진으로 마무리를 시켰네요. 분명히 초반과 중반의 흐름까지는 장재원 선수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좀 압박하는 느낌이 분명히 강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안현수 선수가 승리를 따는데 성공했습니다. 양 선수 모두 다 상대방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네. 따라서 카운터 타이밍을 다 읽다 보니까 네.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스킬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프가 좀 잦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양 선수 모두 다 콤보를 허용할 때 점프하고 있다가 무방기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 패턴을 읽혔다는 얘기거든요. 두 선수가 모두 잘했습니다만 이초연님께서 지금 아프리카 채팅창에 올라왔네요. 부동명왕진으로 정말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다. 네. 네. 역시 대단했어요. 사실 장재원 선수가 웨펀마스터의 정점이긴 한데 네. 오늘 상대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상성이 그다지 좋지 못해요. 지금 아수라 같은 경우에도 Y축에서 워낙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네. 장재원 선수가 발도를 긁어줄 때도 적절한 위치에서 그것을 카운터치는 모습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거리 조절을 정말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멋진 모습이 1경기부터 연출이 되는데 2경기는 이제 또 재밌는 데몬슬레이어와 소드마스터의 대결이거든요. 2경기 준비된 선수들 바로 만나보시죠. 어차피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에요.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은총 선수고요. 사실 이번 시즌에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주목받고 떠오르는 다크호스는 데몬슬레이어가 분명합니다. 네, 어찌 보면 약간 나른할 정도의 표정, 몸을 쭉쭉 스트레칭을 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플레이에서도 이런 여유가 좀 나타나야겠습니다.
어찌 보면 김은총 선수가 사전 인터뷰에서 나는 사실 오늘 상성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다른 선수들에게 밀리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는 마음으로 지금 경기 임한다고 했는데 이럴 때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잃을 게 없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용현 선수는 내가 소드마스터를 하면서 데몬슬레이어한테는 접은 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만큼 데몬슬레이어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다는 건데 이 대회에서도 그걸 보여줘야지 그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랜만에 등장한 소드마스터이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많은 소드마스터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핑크피티비님께서 네. 신의 은총을 김은총에게. 아, 네. 야, 신씨가 아닌 게 다행이었네요. 그러니까요. 김은총 선수가 그 은총을 받아서 소드마스터에 대한 불리한 상상을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사복검 지금 잘 당겼어요. 네, 사복검 발 이외 사복검 도로 끌어오고 첫 번째 콤보를 깔끔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누나선이었죠. 자, 이거 뒤쪽으로 빠지면서 안전하게 다시 한번 쿨타임 관리 그리고 히트 리커버리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황검 한번 그냥 빗나갔어요. 맞습니다. 황검 빠진 상태에서 이러면 조금 아쉽죠. 최용희 네. 선수 사실상 이동하면서 갑자기 달려들 수 있는 스킬들이 웨펀마스터에 비해서는 부족한데 지금 회전격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했던 거고요. 잘 잡았어요. 자, 환검 이후에 살짝 들어가서 지금 본인의 콤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악즉참도 한번 스탠딩 상태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콤보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뒤쪽으로 빠지겠죠. 복면기검! 그러면 복면기검으로 체력을 4분의 1 정도 네. 빠지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혈지군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사복검을 이용해서 당겨주죠. 다시 한번 폭명기검 사용해줬고요. 폭류 나선이었죠. 네. 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스킬들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이번에는 데미지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냥 뒤쪽으로 빠졌고요. 이러면 체력은 오히려 김은총 선수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최용현 선수는 지금 환검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러면 건마격살이죠. 네, 건마격살로 확 달라붙으면서 체력을 조금 더 깎아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용현 선수가 순간 슈퍼함으로 버티기는 했습니다만 이거 끌어당기는 지금도 회전격이 겨우 살려줬어요. 바로 스킬이 한번 맞물린 가운데 최용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입술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혈지군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용현 선수가 얼었죠? 너무 멀었어요. 얼었는데 달려가서 콤보를 이어주기에는 거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김은총 선수가 반월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거 걸리는데요. Y축 싸움 살짝 신경전 버린 가운데 서로 맞부딪히면서 뒤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지금 소드마스터의 차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마무리됩니다. 어차피 혈지군무 깔아놨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면 김은총 선수가 소드마스터를 상대로 오히려 상성을 극복하는 모습을 성공해냈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대회에 첫 출전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성이라는 것이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얼마나 긴장하지 않고 집어넣느냐가 중요한데 양 선수 모두 다 조금씩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얼려놓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동작이라든지 네. 너무 원거리에서 견제만 하고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리를 재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면은 어차피 예. 쌓이는 거죠. 정종민도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떨었어요. 한세민 선수는 아직도 떨고 있고. 맞습니다. 최용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3경기에는 본인의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내가 데몬슬레이어로 상대로 접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대회에서 이렇게 한번 일격을 맞으면 이게 정신적 타격이 생각보다 상당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경기 굉장히 잘 끌고 나가야겠고 3경기가 또 장재원 선수가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1승을 기록하고 있는 김은총 선수와의 경기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됐죠. 만약에 장재원 선수가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안현수 선수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그렇게 되네요.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3경기는 장재원 선수와 김은총 선수입니다. 확인해보시죠. 장재원 선수입니다.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왜냐면 오늘 그다지 상성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첫 경기에서 안현수 선수를 상대로 중반까지는 좋은 흐름을 끌고 가다가 역전을 당해버렸거든요. 맞습니다. 이렇다면 장재원 선수 입장에서는 김은총 선수를 상대로 반드시 한 풀 꺾어주면서 김은총 선수 이번에 대회에 처음 나왔잖아요. 네. 꺾어줘야죠. 이겨야 됩니다. 반대로 김은총 선수는 대회 첫 출전인데 나오자마자 일단 1승 거뒀으니까 성공적인 데뷔전이었거든요. 지금 웨펀마스터에 대해서 워낙에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킬들도 많고 본인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유리한 상성을 좀 이용을 해야겠습니다. 수정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김은총 선수가 액션 토너먼트 2015의 팀전으로 8강에 잠깐 나오셨던 적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기억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2015년이었군요. 예. 네. 그러면 왼쪽이 웨펀마스터 오른쪽이 데몬슬레이어 이번에는 여기검 대 남기검입니다.
자, 김은총 선수가 이제 아래쪽에서 Y축을 보는 건데 장재현 선수 소검으로 잡아 먹으려고 하죠. 굉장히 좋았어요. 사복검 발로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장재현 선수가 먼저 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오히려 사복검이 슈퍼하먼 판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회전격이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사복검. 오히려 사복검 조로 뛰어 올렸고 이면 뒤집기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김은총 선수도 지금 타이밍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콤보 미스였습니다. 불안한 보였죠? 다시 한번 사복검 발 그리고 차단. 조금 아쉬웠어요. 오, 지금 백스텝 너무 좋았죠. 그리고 막아내는 겉막 회전격. 오우, 김은총 선수가 지금 잘 막긴 잘 막았는데 장재현 선수가 너무 끝동시 공격을 하니까 버티지를 못했죠. 장재현 선수가 콤보를 연속으로 몰아붙이는 속도가 상대방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공기를 이용해서 시간을 꽤 많이 끌어줬고 이것은 혈지 군무를 막기 위해서 환영검문 발동을 시킨 건데 오히려 처단에 걸렸어요. 이제 독이 됐죠. 이러면 네. 다시 한번 폭류나 선까지 써줬고요. 자,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때리고 빠져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발도 오거든요. 체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인데 장재현 선수가 기회를 다시 한번 잡아옵니다. 맹룡당 몽참을 지금 김은총 선수가 카운터는 잘 썼는데 이거 그대로 끝나겠는데요. 유심. 자, 그러면 큰 스킬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장재현 선수가 열파참으로 마무리. 지금 대응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분명히 김은총 선수가 장재현 선수가 타이밍이 돼서 맹룡당 공참으로 오는 과정에서 그것을 깔아두는 장면이 있었는데 장재현 선수가 그냥 거침없이 어깨로 밀어버렸죠. 차지 크래쉬로 밀어버리는 바람에 다시 뜨는 장면이 있었고요. 역시 이런 것들이 장재현 선수가 그동안 웨펀마스터의 정점이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재원 선수가 1승 1패, 김은총 선수도 1승 1패로 나란히 1승 1패씩을 안게 됐고 오지씨 황소다 황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역시 그 밀고 들어가는 그 속도가 상대방이 뭔가 대응을 하고 계획을 세울 시간을 안 줬어요. 네, 역시 장재현 선수는 본인의 판정이 하나 무마가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카운터를 허용하더라도 뜨거나 눕지 않으면 네. 계속해서 그 다음 플랜 B를 생각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황소 같은 돌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재원 선수는 이제 아직 다시 희망의 불씨를 피우는 데 성공을 했고 4경기에서 안현수 선수가 2승을 따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뒷경기도 영향력이 있겠네요. 오히려 안현수 선수와 지금 최용현 선수 간의 경기인데 최용현 선수가 이기게 될 경우에는 1승 1패로 다 물려요. 맞습니다. 다 물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경기는 보시는 입장에선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그 두 선수의 4경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채팅창에서 아리우스 맥클레인님께서 오지씨는 언제 웃을 수 있을까 웃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사석에서 네. 진짜 밝아요. 맞습니다. 해플 정도로 웃는 선수입니다. 얼마나 밝은데요. 오늘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인터뷰할 때는 한번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게 집중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그 오지씨가 웃는 모습을 막아야만 하는 선수가 지금 안현수 내가 웃어야 되거든요. 네, 들쥐콩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고 최용현 선수도 마찬가지로 1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첫 출전이긴 합니다만 1승이라는 건 아주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1승을 위해서 달려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용현 선수 입장에서도 불의의 일격을 데몬슬레이어로부터 받았는데 이거를 오히려 아수라에게 대갚아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기세를 펼칠 수 있겠습니다. 최용현 선수가 판정이 좋다고는 해도 안현수 선수는 지금 Y축에서 계속 괴롭힐 거거든요. 안현수 선수도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에서 이미 경기력을 충분히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최용현 선수에 비하면 근데 최용현 선수 일단은 한번 튕겨져 나갔죠? 오히려 지금 발동을 시켰는데 막타에 걸렸다면 이건 열파참으로 한번 이어갈 수 있죠. 바다 콤보를 아무래도 이 대회 현장에 최용현 선수가 좀 익숙치 않은 탓일까요? 얼었어요. 주문만 맞았습니다. 데미지가 너무 셌기 때문에 지금 보정을 받아서 눕고 말았는데 그래도 안현수 입장에서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었고 다시 한번 이미 퀵스테딩, 체력은 절반 이하 퀵스테딩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안현수 선수가 지금 이거 잡아낼 수 있죠. 또 얼었어요. 주문만 오늘 굉장히 잘 옵니다. 열파참 그리고 자결파동진도 한번 갈 수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파동검 부동명왕진이네요. 바로 돌려줍니다. 데미지 맥스이기 때문에 바로 빠져야 돼요. 바로 빠져야 돼요. 자, 이러니까 안현수 선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최용현 선수는 지금 굉장히 뭔가 열받은 네. 느낌은 듭니다만 그거를 실질적인 상대방을 체력을 깎는 것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거리 조절이 안 되고 있었고 방금 전에 자결파동진 반격하려는 거 잘 뽑아 올렸죠. 하지만 이 콤보 정도로는 데미지가 그다지 높지 못합니다. 아직 본인의 그 분노를 풀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네. 일단 한번 얼렸으면 좋겠는데 바닥까지 일단 안전하게 때리고 빠졌네요. 이제 안현수 선수의 타이밍이 됐죠.
그렇습니다. 파동의 제도 돌아오고 있고 부동명 왕진 그냥 끌어당겨서 올려버릴 수도 있고요. 기습적으로 붙어서 갑자기 파동의 제와 함께 콤보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파동의 너무 쉽게 빠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마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을 예측해서 좀 견제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얼진 않았고 지금 일부러 안 일어나고 있는 건데 퀵스탠딩이 아예 빠졌군요. 그러니까 부동명 왕진 그냥 바로 돌려버리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안현수 선수의 피니쉬 부분은 부동명왕진 꼼짝마가 네. 되겠습니다. 부동명왕진으로 그냥 상대방을 공중에 고정을 시키고 돌려서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안현수 선수가 굉장히 깔끔하게 2승을 달성을 했고 이렇게 되면 최용현 선수는 2패를 기록하게 되는 거고요. 안현수 선수의 움직임이 오늘 너무 좋습니다. 콤보도 깔끔하고요. 역시 다양한 캐릭터를 운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할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부동명왕진이 공중에서 돌아가는 모습이 흡사 탈수기와 같은 네. 상대방의 그냥 기와 모든 체력을 다 소진시켜버리는 말라버렸습니다. 통이 돌아가는 세탁기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네. 역시 안현수 선수가 사실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상성의 카운터 상성의 캐릭터를 이기고 싶으면 예. 그 캐릭터를 해보면 돼요. 네. 그 캐릭터를 했을 때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하고 어떤 타이밍이 약한지에 대해서 알고 알게 되는데 안현수 선수는 그 부분 자체가 너무 좋죠. 제가 얼마나 흥분을 했으면 마이크를 거꾸로 들고 있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예.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직업군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상대방이 약한 타이밍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피 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했는데 안현수 선수가 정말 그걸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전 불태, 백전 불태. 네. 자, 마지막 글자 저희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글자 하나가 슬쩍 제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네요. 이쪽에. 풀! 네. 풀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답을 다 드렸네요, 이제. 억, 기, 네. 토, 풀, 네. 정도였습니다. 네. 아, 의도 있었군요. 의. 맞아요. 의도 중간에 이 바로 전에 의가 나갔었죠. 토플의 기억? 네. 토플의 기억? 그러니까요. 네. 아, 유학 준비의 토플 기억이네요. 아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5경기 바로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벤트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걸 저희가 부탁드리면서 5경기 장재원 선수와 안현수 선수인가요? 아, 장재원 선수와 최용현 선수의 경기네요. 확인해 보시죠. 어쨌거나 이 두 명의 선수는 1승 하고 봐야 돼요. 물론 최용현 선수는 2패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만 장재원 선수는 여기서 이기고 이 다음 경기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2승 1패 3자 동률 기대할 수 있을 거고요. 김태영님께서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대회에 처음 나가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실력이 대폭 다운돼서 보여진다. 이거 정말 공감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럼요. 안방처럼 플레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게 쉽지가 않죠. 사람이라는 게. 네. 안방처럼 플레이가 돼도요. 예. 그래도 어려워요. 맞습니다. 경험담입니다. 그런 최용현 선수의 긴장된 모습을 이 마지막 경기에서 떨쳐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던전앤 파이터 선수들 지금 유니폼을 입고 있잖아요. 어깨에 빨간 선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거 고춧가루란 뜻이거든요. 약간 캡사이신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매콤한 맛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최용현 선수 오늘 1승은 따내고 가야지 다음 주를 또 기분 좋게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차지 크래쉬 한 방이 정말 중요하고요. 가드가 함부로 빠지면 안 돼요. 장재원 선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지열로 견제하면서 지금 압박을 했었는데 콤보까지는 이어지지를 못했고 소검의 범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금 막으려고 했는데 잘 뛰어올렸죠? 이번에는 최용현 선수가 기세 좋게 첫 콤보를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이번 콤보에는 그래도 큰 기술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때리고 빠져야겠죠? 그래도 체력을 25% 이상 빼주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겉막 쓰는 거 좋았는데 지금 발도저 오히려! 자, 지금 중기 스위칭이었기 때문에 최용현 선수가 위험할 수 있었는데 거리가 좀 닿지 않았어요. 단올과 발도가 살짝 맞물렸었는데 최용현 선수가 다시 한번 지금 기회 가져왔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게 얻어맞고 있다가도 스탠딩 상태라면 회전격으로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뒷받아가는 최용현! 자, 이거 걸렸어요. 장재원 선수 2번 콤보 들어가면 빈사 상태까지 그냥 가거든요. 자, 환검에 이어서 최용현 선수가 빈사 상태까지 지금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폭명기호까지 아래쪽 다 깔아놨고 폭명기검이래 이거 걸렸어요. 콤보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이번엔 장재원이 한번 되갚아줍니다. 근데 장재원 선수가 이번 콤보 다음에도 이거 콤보 실수죠? 장재원답지 않은데요. 이거 최용현한테 말립니다. 네. 장재원. 이거 그대로 끝나겠습니다. 다다니티가 많기 때문에 콤보 실수가 거의 없는 소드마스터거든요. 비연참 이후에 상대방을 공중에서 썰어버리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최용현. 장재원을 보내버렸어요. 장재원 선수와 최용현 선수가 둘 다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한 번 제대로 보여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용현 선수가 그래도 서력하고 가네요. 네, 장재현 선수가 평소답지 않은 움직임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장재현 선수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지는 상태가 됐고요. 최용현 선수가 안현수 선수에게 고춧가루를 뿌려야 되는데 장재현 선수에게 고춧가루를 뿌렸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 두 선수는 1승 1패, 1승 2패씩을 나눠 갖게 되면서 두 선수 다 이제 기회가 없어지게 됐고 6경기에서 지금 김은총 선수와 안현수 선수의 대결이 남아있거든요. 네. 여기서 만약에 김은총 선수가 이기게 되면 재경기 두 선수가 재경기를 한 번 더 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안현수 선수가 이기게 된다면 안현수 선수가 바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풀리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승자승보다는 몇 승 몇 패이냐를 먼저 적용을 하게 되겠고요. 네. 저희가 2자 동률, 3자 동률이 나올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재경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룰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김은총 선수 입장에서는 두 번을 이겨야 되고 오리맨님께서 네. 장재원의 거의 보기 어려운 실수를 오늘 여기서 보게 되다니 안타깝다 그렇습니다. 아쉽다라고 하고 계시네요. 아 사실 장재원 선수가 이미 승기가 좀 넘어간 상태에서 네. 에라 모르겠다 좀 던지는 플레이가 필요했는데 너무 방어적으로 수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네. 좀 아쉽고요. 그렇습니다. 또 뭐 방송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본인의 어떤 온전한 컬러를 보여주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자 6경기에서는 안현수 선수가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김은총 선수가 재경기까지 끌어갈지 6경기 만나보시죠. 김은총 선수도 이제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기고 이 다음 경기까지 두 판 연속으로 잡아야겠고요. 오늘 굉장히 김은총 선수가 눈을 비비면서 네. 약간은 나른한 듯한 표정이지만 플레이 자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하고 사전 인터뷰 때 분명히 한 2시간 전만 해도 저에게 네. 저는 캐스터님 저는 그냥 다음 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거를 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오늘 충분히 가능성 열려 있어요. 엄살이라고 하죠. 네. 겸손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겸손하게 해놓고 이긴 다음에 인터뷰 자신감 있게 하는 선수들 많이 봤습니다. 그 준비가 다음 주 준비가 아니라 파이널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준비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또 제지하고 무슨 소리 내가 3승 0패 아수라 올려보내겠다 안현수 선수 보여줘야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드마스터와 경기를 했을 때 최용현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 안현수 선수는 소드마스터의 움직임에 대해서 통달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번에 건마 데몬슬레이어를 상대로 그런 모습 또 한번 보여주면 3승으로 깔끔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현수 선수가 올라갈지 아니면 이걸 뒤엎을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김은총 선수 정말 오늘 신에게 은총이 내려질지 네. 기대가 됩니다. 안현수 선수가 역시 원거리에서 일단 깔아놓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버프를 시전을 하고 있죠. 네. 각인 하나씩 모아서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헤이스트 쑥 됐고요. 일단은 서로 네. 거리를 좀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다. 귀문반 계속 던지고 수라 진공참 모아서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할 거예요. 충분히 그 쿨타임이 다 모이기 전까지는요. 일단은 광폭화 지금 버프는 끝났네요. 네, 혈지구 뭐 깔아놓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선수도 그냥 무리해서 돌격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열파참으로 반대로 한번 눕힌 데 성공했습니다. 끌어잡기로 지금 잡았거든요. 바닥에서 계속해서 튕기면서 공격할 수 있죠. 그럼 귀문반 또 얼었고 다시 한번 열파참 아파요. 지금 회전격으로 뛰쳐나오는 동작이었는데 그걸 잡아버렸어요. 역시 아니었죠. 체력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일단 한 번에 콤보 안전하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혈지군만 한번 당했기 때문에 오! 야, 악열파동진! 그냥 거침이 없네요. 아는 선수 오늘 장난 아닙니다. 건마격살이 들어가서 안현수 선수가 지금 또 카운터 넣을 뻔했는데 이번에 김은총 선수가 슈퍼함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이거거든요. 김은총 선수가 한번 보여줬을 때 그냥 채찍을 아주 살벌하게 두드리는 게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해요. 안현수 선수는 남아있는 HP를 한꺼번에 뽑아내 버릴 수 있는 부동명왕진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자, 극세팀 빠지면 큰일 나요. 얼었죠? 자, 회전격 성공했고 회전격 지금 잘 들어갔는데 자 지금 일단 안현수 선수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김은총 선수가 잘 뽑아 올렸습니다. 사복검소로 뛰어올린 이후에 방향 바꿔서 김은총 선수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콤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콤보가 깔끔하지 못한데요. 오히려 안현수 선수가 이렇게 되면 혈지콤보 빠진 이후에 퀵스탠딩 빠져있어요. 이러면 김은총 선수가 체력을 더 뺄 네. 수도 있겠네요. 처단으로 잘 뽑아 올렸고 이번 좀 무리하면 콤보 무리하면 완전히 진짜 끝낼 수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진 않았네요. 사복검 발 이후에 뒤쪽으로 빠져나가서 혈환 안무까지 이어줬습니다. 자 어차피 김은총 선수는 이번 판 잡고 한 판 더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겠고 안현수는 더 가기 싫겠죠?
체력은 지금 벌써 안현수 선수의 아수라는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은청 선수는 지금 평정심을 잃지 않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거리에서 지금 한번 걸렸어요, 설아나무. 설아나무 끝단에 걸렸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없는 체력이 지금 아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신 썼고 네, 혈지 군무가 조금 위쪽으로 멀리서 안현수 선수가 알아채고 뒤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맞지 않았는데 지금 어차피 근접해 있을 때 Y축 싸움이에요. 김은청 선수가 생각보다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안현수 한번 들어가 주나요? 네, 잘 빠져나왔네요. 검마격살 이용해서 회피기로 사용을 한번 해줬고요. 그런데 이제 퀵스탠딩이 없기 때문에 파동해제 잘못 들어가면 그냥 끝나죠. 함부로 점프 뛰면 큰일 납니다. 부동명왕진으로 한번 피니쉬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뒤쪽 카운터 두 번 맞물렸는데 이제 퀵스탠딩 없죠. 말씀드리는 부동명왕진 한번 돌려줍니다. 탈수기 돌아갑니다. 아직 안 끝났거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체력 거의 없고 김은반 이후에 끝나나요? 열파참까지 데미지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비빕니까? 파동 해제 이후에 마무리 짓습니다. 안현수 3승이네요. 깔끔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경기였고 김청 선수도 정말 신인답지 않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아수라 안현수 선수 진짜 클래스가 있네요. 이변은 없었다. 내가 위기는 있을지라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마격살을 이용해서 회피기를 가져가는 동작이라든지 후보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 아수라 안현수 선수가 카운터를 일일이 다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다니트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안현수 선수의 부동명왕진 3번 연속으로 3경기 연속으로 장렬을 했고요. 마지막 피니시 무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현수 선수가 3승 0패로 자력 진출하는 데 성공을 했고 김은총 선수 역시도 데몬슬레이어가 이번에 굉장히 어떤 신스킬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어제 한세민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적응이 덜 된 듯한 아직 본인의 실력을 온전히 뽐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김은총 선수가 상대방들을 데몬슬레이어의 많은 콤보를 보여주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화려했어요. 대회 경험치 대비 손덜덜을 따져보면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선수가 한세민 선수거든요. 네.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손을 덜덜하는 선수인데 네. 반대로 김은총 선수는 아직까지는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분열님께서 들쥐는 네. 안현수 선수를 말하는 거죠. 네. 네, 들쥐콩. 결장을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다 잘하니까요. 바라기님께서는 심지어 싸움을 너무 잘해서 우리 파이터 김동현 선수의 이미지가 살짝 겹쳐보이기도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고 계시네요. 있어요. 약간 MMA 선수나 네. 복서 아니면 뭐 격투기 선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남자답게 생긴 선수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아수라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듯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자, 인터뷰 준비됐다고 합니다. 안현수 선수의 활짝 웃는 모습 만나보시죠. 웃어주세요. 활짝 웃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3승 0패로 마지막에 약간 위기가 오는 듯 했습니다만 재경기까지 가지 않고 올라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대진표 봤을 때 여태까지 리그하면서 가장 좋아가지고 무조건 올라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대진표 좋은 만큼 3승 0패로 바로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에 8강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었죠. 네. 8강까지 올라갔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이번 시즌에도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타일이면은 지금 폼 정도면 엄청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번 시즌보다 아수라가 많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일단 엘레멘탈 마스터랑 여메카만 안 만나면은 결승전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정종민 선수의 배틀 메이지는 어떻습니까? 상대할 만합니까? 원래는 저번에 한번 이기고서 할 만한 것 같았는데 본선에서 막상 해보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정동민 선수가 B1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현 선수가 B2 아니면 전부 다 비어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럼 한번 뽑아볼까요? 네, 앞쪽에는 저 추첨 통해서 직접 본인의 위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마 오늘 B2가 또 나오면 아니죠. 말이 안 되죠. 네, 아닙니다. 자, G1. 네, G1 자리를 뽑아주셨습니다. 어제 F1하고 F2가 나왔거든요. G1이면 자리가 좀 애매합니다. 진현성이나 편세현을 만날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자리 어떻습니까? 일단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과 네. 그렇다면 그래도 16강은 넘어서서 8강까지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선수를 만나면 좋을까요? 일단 상성상으로 장재훈 선수가 좀 많이 할 만해서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어요. 아, 장재원이 뚫고 올라와서 G2로 왔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반대로 실은 선수는 또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진현성 선수랑 오늘 아쉽게 떨어진 김성준 선수 이렇게 두 명이. 김성준 선수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고. 자, 각오를 좀 들어봐야겠죠? 네, 16강. 아직 옆자리에 누가 올지 G2자리에 누가 올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앞으로 한번 패기로운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리그를 좀 많이 나왔는데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좀 실력이 포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8강 이상은 무조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죠. 그럼요. 몸이 딱 올라왔을 때 좋은 성과 파이널에서도 보여주시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4조의 1위로 진출한 안현수 선수까지 인터뷰로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예. 예를 들어서 오늘 두 명의 선수가 올라갔는데 정종민 선수는 네. 이 배틀메이지라는 이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 아예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전에 올라왔던 안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 물론 잘하는 선수고 그런 느낌도 들지만 오히려 네. 다른 캐릭터들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네.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죠. 그렇게 보면 오늘 올라간 두 명의 선수 둘 다 무상성에 가까운 경기력들을 보여주는 네. 선수라고 봐도 되겠네요. 오늘 그리고 귀검 대전 확실히 네. 이제 귀검사들끼리 같은 직업군들끼리 대결을 하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굉장히 치열했고 마지막에 재경기까지 갈 뻔했었어요. 굉장히 숨막히는 경기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벤트 진행하고 있었죠. 생방송 이벤트 정답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플루토의 기억이었어요. 토플의 기억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루가 하나 더 있었죠. 네, 네. 그래서 플루토의 기억이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맞추셨으리라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여러분들 한번 정답자를 추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약간의 오답이어도 재밌게 쓰신 분들은 저희가 그럼요? 항상 추첨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다섯 분께 2만 세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이퍼즈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이 나가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불멸 해설위원의 다이어트 느낌이라든지 아. 네, 굉장히 많이 뺐더라고요. 한결 날렵해주셨어요. 우리 불멸 해설이. 네. 아, 네. 최재형 선수래요. 네. 최재형 선수라고 엘레멘탈 마스터가 있었거든요. 네네. 제가 최재형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레어 아바타는 2006년 6월 21일에 출시가 됐습니다. 2006년 월드컵 때가 생각나네요. 축구 열기가 엄청났는데 정답은 플루토의 기억입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네. 야, 저 발키리 아바타, 격투가 네. 아바타와 귀검사 아바타, 건어 아바타, 마법사 아바타까지 올려주셨는데 1차 레어였기 때문에 저거 말고 다른 직업들이 없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님. 네, 저는 고승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플루토의 기억이네요.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마법석인데 드랍된 걸 보고 가서 주우려고 했는데 네. 컴퓨터가 과열로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컴퓨터가 과열. 네. 아, 그러니까 우리 고승찬님께도 플루토의 기억 정답 맞추신 뭐 안 좋은 기억이 있긴 하신다고 합니다만 오늘 네. 2만살의 주인공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플루토의 기억. 예전에 플루토의 기억 최상급으로 만들려고 칼레이도박스를 돌리다 돈만 네. 왕창 날린 게 기억나네요. 루라는 글자에 갖다 대는 제 모습도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준 해설의 또 루 글자를 가리키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또 저는 그 위쪽에 네, 저는 하은호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플루토의 기억입니다. 마법석, 레벨 제한 90, 던전 정보, 힘 플러스 63, 정신 63, 정신력 63 뭐 등등등등 네. 여러 가지 스펙까지 정확하게 올려주신 네. 하은호님. 네, 하은호님께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투장 정보까지 올려주셨고요. 네. 네. 굉장한 재밌는 뭐 사진들을 여러분이 같이 첨부해서 올려주고 계셔서 보는 재미가 있네요. 네. 저 드리고 싶은 분 있습니다. 네네. 저는 창우님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은 플루토의 기억입니다. 딱히 아이템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아 몰라 어쨌든 정준 화이팅 네. 올려주시면서 우리 정준 해설이 어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준 해설이 우리 무한도전에 출연하셨던 그 모습을 캡처로 올려주셨네요. 또 가고 싶네요. 네. 가끔씩 저도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 패키지로 안 될까요? 저도요 그 정도가 안 돼서요. 최선은 다해보겠습니다. 다섯 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이만사라의 주인공 다섯 분까지 뽑아봤습니다. 오늘 경기의 결과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스터즈 3조와 4조 경기가 치러졌었고
두 선수 모두 다 3승 0패, 3승 0패 깔끔하게 올라가면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은 깔끔했네요. 정동민 선수와 안현수 선수가 올라왔고 역시 각 직업의 최고수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주 이번 리그도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종민 선수, 안현수 선수 모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내일 이어질 경기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이어질 경기 전에 어떤 선수들 지금 올라가는지 확인하셔야죠. 다음 주죠, 다음 주. 네, 어제 진현성 선수와 편세현 선수가 이미 올라가 있고 그리고 정종민 선수와 안현수 선수까지 지금 자리를 B1 그리고 G1에 위치한 모습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굉장한 선수들이 올라갔고 더욱더 충격적인 건 역시 더 굉장한 선수들이 아직 못 올라가거나 출전하지 않았다는 거. 네, 그래서 다음 주도 기대가 좀 많이 되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전체 한번 매치업을 보니까 오늘 안현수 선수는 어차피 최소 준결승까지는 진현성 선수랑 혹시라도 만날 확률이 없네요. 그러네요. G와 F가 많이 떨어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올라가 있는 파이널의 16명 중 4명의 자리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또 이제 저희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오늘과 내일, 네,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네? 치열하게 키 맹칭을 돌리시는 선수들 중에서 또 최고의 16명과 함께 다음 주 토요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사이퍼즈 경기가 평소와는 조금 다르죠? 맞습니다. 오늘은 사이퍼즈 경기가 평소 5시와는 다르게 6시 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1시간 반 늦게 시작된다는 점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해설위원 정준, 저는 캐스터 박지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